당신의 퇴근길을 책임지겠습니다. 퇴근길 뉴스 테나시아 우빈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샵 해체 서지영 때문이라고 돌직구를 날린 이지혜입니다. 가수 이지혜가 소속 그룹이었던 샵 해체 이유를 서지영 때문이라고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실명 언급에 모두가 당황하자 재밌자고 한 것이라고 빠르게 수습했습니다. 이지혜는 3월 21일 방송된 SBS 집사부일체에 출연해 실패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샵의 해체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이지혜는 샵의 해체에 본인도 엮여있지 않냐는 질문에 그건 서지영 탓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샵은 희대의 왕따 사건으로 해체했습니다. 1998년 데뷔한 샵은 이지혜, 서지영, 장석경, 크리스로 이뤄진 혼성 그룹으로 많은 히트곡을 탄생시키며 뜨거운 인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이지혜는 팀에서 왕따를 당했는데요. 차도 혼자 타서 이동하고 앨범 재킷 촬영도 녹음도 따로 할 정도로 일방적인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이지혜는 서지영의 엄마에게 들은 욕은 유명한 일화로 연관 검색어에 뜰 정도입니다. 2002년 10월 샵이 해체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KBS 라디오 방송 후 서지영이 이지혜에게 질 수 없어 라는 욕을 했고 화가 난 이지혜가 서지영을 밀쳤습니다. 이에 서지영의 엄마가 이지혜를 찾아와 때렸고 서지영의 아빠는 서지영의 방송을 막으며 생방송이 펑크가 났습니다. 그러나 서지영이 이지혜가 일방적으로 욕을 하고 때렸다고 주장하면서 이지혜만 욕을 먹는 입장이 됐죠. 서지영은 폭력 사건의 목격자라는 멤버 크리스와 매니저를 대동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매니저가 서지영이 그랬다며 모든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서지영은 매니저의 진실 폭로에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이 기자회견 영상은 연예계의 길이 남을 드라마틱한 반전 중 하나로 복제되어 있습니다. 그 후 이지혜와 서지영은 샵 해체 11년 만에 방송에서 만나 앙금을 풀었습니다. 서지영과 이지혜는 각자의 SNS에 점심을 먹거나 쇼핑을 하고 있는 사진을 올리기도 했는데 대중들은 이지혜가 연예계 최강보살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시의 기자회견은 이지혜가 연예인 생활이 끝날 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이지혜가 샵의 해체가 서지영 탓이라며 당당하게 실명을 걸어내도 인정이겠죠? 두 번째 이슈는 미성년자 성희롱에 이어 19금 연기 흉내로 논란 중인 김민아입니다. 미성년자 성희롱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방송인 김민아가 이번에는 영화 속 19금 연기를 흉내내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민아는 3월 20일 유튜브 왜냐맨 하우스에 출연해 취미와 특기를 설명하던 중 이거는 말 안 해도 돼요, 말을 못하니까 라며 일어났습니다. 그는 마임으로 탁자의 잔을 탁탁탁 놓더니 뒷짐을 지고 허리에 반동을 줘 폭탄주를 쓰러뜨리는 포즈를 취했습니다. 이를 본 많은 네티즌이 영화 내부자들에서 배우 이경영이 신체 일부를 사용해 폭탄주를 마는 장면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 장면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는데요. 미성년자 성희롱 해놓고 또 한다는 게 저런 거냐, 왜 항상 드립의 소재가 이런 거냐는 등 비판이 있었고 이경영을 따라한 게 왜 논란이냐, 논란을 삼으면 문제가 되는 것, 웃기기만 하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김민아는 지난해 5월 남자 중학생에게 에너지가 많은 시기인데 그 에너지는 어디에 푸냐, 혼자 집에 있을 때 뭐하냐 등 성희롱으로 해석될 수 있는 질문에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김민아는 불편함을 준 것에 대해 사과했고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했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우정 타투 공개했다가 도용 의혹을 받은 서인영입니다. 가수 서인영이 지인과 한 우정 타투를 공개했다가 도용 논란이라 사과했습니다. 서인영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팔에 새긴 타투를 자랑했는데요. 이를 본 일부 네티즌들은 댓글을 통해 해당 타투가 유명한 타투이스트의 개인 디자인이라고 지적하며 도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서인영은 이 도안은 친구가 예전부터 외국 사이트에서 받았고 하고 싶어 가지고 있다가 하게 됐다. 친구가 이런 일을 몰랐던 점과 제가 확인을 미처 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서인영의 친구도 경솔했음을 인정하면서 원작 도안을 디자인한 타투이스트에게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 직접 사과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를 한눈에 살펴보는 퇴근길 뉴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